여러분 혹시 테프를 아시나요? 테프로 만든 냉면이 있습니다. 오늘 가져온 이 제품은 테프 나라에서 출시한 메밀에 빠진 테프 냉면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슈퍼푸드 테프, 에티오피아에서 주식으로 알려진 세상에서 가장 작은 곡물이래요. 이 곡물 속에는 철분, 칼슘, 섬유질, 단백질 등이 매우 풍부한 글루텐 프리 테프는 영양 성분이 매우 높다고 해요. 이러한 테프를 이용해서 세계 최초로 테프 나라가 테프 냉면을 만들었다고 해서 가지고 왔는데 저는 테프를 처음 먹어보는 거라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면 포장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테프에 메밀도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 미국 메밀과 아프리카 테프 만나 테프 냉면 탄생입니다. 색상이 생각보다도 진하면서 맑은 느낌이에요. 제품을 뜯었을 때는 굉장히 고소한 향이 강하게 올라오네요. 보이시나요? 색상이 진한 갈색이지만 맑은 느낌도 들고 독특하네요. 그리고 메밀이 많이 함유가 돼 있어서 그런지 향이 고소하게 올라옵니다. 냉면 육수 같은 경우 동치미 맛이 나는 육수인데 개인적으로 냉면은 동치미 맛 육수가 진리라고 생각해서 테프면과 동치미 육수의 조합 매우 매우 기대가 됩니다. 1인분 총 3개씩 들어있습니다. 먼저 물을 바글바글 끓여주고 테프면을 살짝 씻어주고 냄비에 넣어 익힙니다. 보이시나요? 면이 엄청 보들보들하고 굉장히 잘 풀어집니다. 굉장히 스무스하게 면발이 풀어지네요. 다 풀어지면 집게로 골고루 익혀줍니다. 냉면면은 너무 오래 익히면 다 눌러 붙어버려서 간단한 정도로만 삶아주세요. 찬물로 면 안쪽까지 골고루 헹궈줍니다. 정말 보기만 해도 보들보들해 보이는 게 너무 맛있어 보이네요. 육수는 부어주자마자 동치미 향이 싹 올라오는 게 침이 고입니다. 역시 냉면은 누가 뭐라고 하든 동치미 맛 육수가 근본입니다. 대박! 테프를 처음 도전해봤는데 뭔가 약간은 처음 먹어보는 거라 굉장히 독특할 줄 알았는데 전혀 반대로 굉장히 고소하고 담백하고 동치미 맛 육수와 굉장히 조합이 좋네요. 우리가 종종 먹는 메밀면으로 만드는 냉면보다도 테프랑 메밀이 같이 들어가서 그런지 훨씬 더 고소한 느낌이 들고 물냉면 외에도 비빔냉면과 판매 중인 다른 제품들도 굉장히 궁금해지는 맛입니다. 굉장히 맛있어요.